안녕하세요, 와이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렌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2400mm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보통 제가 이제 처음 카메라를 입문하시거나 렌즈를 저한테 추천을 받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그런 렌즈인데요,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처음 렌즈를 살 때 하나의 렌즈만 챙겨야 한다면 보통 저는 이제 이 2400mm 렌즈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00mm 렌즈에 대한 장점과 여러 가지 특징, 이 2400mm 렌즈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오늘 촬영은 지금 야외에서 하긴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해서 마스크는 잠깐 벗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마스크는 꼭 끼고 갈 예정입니다. 한번 주위에 보여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청담 배수지 공원입니다. 자, 2400mm 렌즈는 24mm의 광각에서부터 105mm의 망원까지 한 가지의 렌즈로 커버하는 그런 렌즈인데요. 보통 2400mm 렌즈들은 이제 F4의 고정조리개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2470 다음으로 많이들 찾는 그런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조리개가 F2.8이나 F1.8처럼 되게 밝은 조리개는 아니지만 105mm로 땡겼을 때 충분히 아웃포커싱 효과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광각단부터 망원단까지 한 개의 렌즈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보통 이제 각 회사마다 2470 렌즈나 이런 게릭 렌즈들, F2.8의 고정조리개를 가진 게릭 렌즈들은 보통 가격대가 한 200만원에서 100만원 후반 혹은 200만원 그 이상을 하는데요, 240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비싸도 소니의 2400mm G 렌즈 같은 경우 한 150만원, 파나소닉의 2400mm 같은 경우에는 한 170에서 160, 그리고 이 캐논의 RF, 최근에 나온 이 RF 2400mm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가 110만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렌즈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면서 한번 이 렌즈가 가진 화각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순서대로 24mm, 35mm, 50mm, 70mm, 85mm, 그리고 105mm. 24mm랑 105mm랑 상당히 갭이 크죠? 그러면 사람을 한번 세워놓고 한번 볼까요? 자, 24mm, 35mm, 50mm, 70mm, 85mm, 그리고 105mm. 아웃포커싱도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줌렌즈다 보니까 이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정해서 꼭 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다시 볼까요? 105mm, 85mm, 70mm, 50mm, 35mm, 24mm. 자, 갭이 굉장히 크죠? 하나의 렌즈로 이런 다양한 화각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 아웃포커싱 또한 망원으로 당겨서 찍으면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싱 잘 되죠? 자, 이렇게 2400mm 렌즈는 굉장히 다양한 화각을 갖고 있고 이 하나의 올라운드 렌즈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2400mm 렌즈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장점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4mm의 광각부터 105mm의 망원까지 하나의 렌즈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2470 렌즈 하나랑 이 70200 렌즈 이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도합 무게가 거의 한 2.5kg가량 나갑니다. 그래서 이 렌즈 두 개랑 삼각대랑 뭐 여러 가지 챙기면은 가방이 엄청 무거워져요. 그리고 뭐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가볍게 갖고 나가고 싶은데 2470에 70mm는 조금 아쉬울 때가 많긴 해요. 희한하게 그런 70200만 들고 나간 날에는 광각 사진이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산책 나갔다가 광각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얘만 들고 나가서 뒤로 계속 빠져도 안 돼가지고 결국 못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넓은 영역에 화각을 커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으로는 2400mm 렌즈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2470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2470들은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2400mm는 아무래도 105mm의 망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손떨방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떨림에 있어서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손떨방을 켰을 때와 껐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격하게 걸음을 걸었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자, 이제 손떨방을 키면 제가 조금 성큼성큼 걸어서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아까 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사실 근데 이 렌즈가 워낙 화질도 좋고 성능도 좋고 게다가 가볍기도 가볍고 다양한 화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지만 굳이 단 하나의 단점을 고르자면 바로 F4의 조금 어두운 조리개입니다. 물론 F4도 충분히 뭐 그렇게 어둡지 않은 조리개지만 특히 야간에 갔을 때 야간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ISO가 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F2.8이나 F1.8 혹은 더 밝은 조리개로 야간에 찍을 때보다는 조금 더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감도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리개에 대한 단점 말고는 크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실 때 이 렌즈를 구매한다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렌즈를 쓰고 있는 이 카메라의 주인인 제 친구한테 한번 사용기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일단 이 렌즈를 인물 렌즈로 사용했을 때 장점은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할 때 활용 범위가 되게 넓었다는 것이고요. 우선 화각이 넓어서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조리개가 밝지 않더라도 줌을 당겼을 때 아웃포커싱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참고로 오늘 설명드린 이사버거 렌즈는 F4의 고정 조리개를 가진 그런 렌즈라는 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2400인데 뭐 가변 조리개를 달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밑에 급 좀 더 저렴한 렌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변 조리개로 가면은 이제 망원을 당겨도 아웃포커싱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